네, 컴퓨터를 포맷하고 맥스 환경 설정을 잠깐 해보겠습니다. 먼저 라이브러리 문서를 가시게 되면 3D Max 디자인이라는 곳이 있어요. 이곳에는 머터리얼 라이브러리, 재질에 대한 것들, 그리고 렌더 프리셋, 이곳에 들어가면 뭐 베이직으로 렌더를 거는 기본값이나 아니면 A4 150dpi로 우리가 설정했던 그런 게 들어가져 있는 곳이고요. 그리고 씬셋이라는 곳에 가면 이미지스 폴더는 기본 이미지, 그리고 여기에 포토메트릭은 IES 화일을 처음으로 찾아주는 곳, 또 렌더 어셋,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을 기존에 있는 것을 여기다 한번 가져가 볼게요.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 3D Max 디자인이라는 곳, 3D Max도 있을 수 있고 디자인도 있을 수 있어요. 디자인은 조금 더 작은 버전을 말합니다. 여기 있는 모든 화일을 Ctrl A, Ctrl C 복사해서 여기다 그냥 덮어 씌워 주십시오. 라이브러리 문서 3D Max 디자인. 이곳에 Ctrl V 붙여넣기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복사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해 놨던 그런 설정 값들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리고요. 또 뭐가 있었냐면, 우리가 V-Ray를 설치할 때 V-Ray 머터리얼 프리셋과 V-Ray 스튜디오 셋업이 있었습니다. 요건 스튜디오 셋업은 스튜디오를 설정해 주는 거고, 머터리얼 프리셋은 재질들이 뭐 크롬이나 아니면 유리 재질, 기타 여러 가지 재질들을 재빠르게 사용해 줄수 있는 형태였죠. 요 두 개는 그 매크로 스크립트 화일이에요. 그래서 MCR이라고 확장자가 되어 있고요. 요거 두 개를 Ctrl C 복사해서 어디다 저장하시냐면요. C에 프로그램 파일스, 오토데스크, 3D Max 여기에 매크로 스크립트라는 폴더에다가 넣어줍니다. 매크로 스크립트 여기에 컨트롤 V 하고 얘를 넣어줬습니다. 자, 두 개의 화일을 복사를 해줬고요. 자, 그래서 기본 환경 설정을 이렇게 했고요. 그 다음에 V-Ray를 설치하고 맥스에서의 환경 설정을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